네, 안녕하세요. 비움결의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푸른 봄날 전 10인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아직 관람을 못 하셨다면 내일까지 꼭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청년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합니다. 네, 다양하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3분 스파게티 양지원 작가님의 전시입니다. 네, 6월 3일 설치를 마치고 5시에 오프닝을 간단하게 하고 6월 8일 토요일 날 2시에는 스파게티 먹는 날로 해서 작가의 만남을 갖습니다. 양지원 작가님이 직접 스파게티를 끓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오니 그걸 떠나서라도 전시 중에 다양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백인 백작품전이 갤러리 아람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갤러리 아람에는 6호에서 10호 사이즈의 작품들이 그리고 비움 갤러리에는 6호 이하의 사이즈의 그림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작가님들이 모두 갤러리 아람과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 오프닝은 오후 5시에 갤러리 아람 갤러리에서 간단한 다과와 음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 뱅크 아트페어 3명의 오픈콜한 작가님들 선정을 마쳤는데 게시판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뱅크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작가님은 13명으로 확정을 했고요. 네,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몇명 작가님은 신진작가 공모전으로 전시를 한 개인전한 작가님들의 전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어진 지금 내일부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진작가 공모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비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그리고 아트페어에서 한번 전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갤러리에서 여러 단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하면은 다양한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영상, 작품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홍보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작가님들이 응모해서 많은 작가님들이 선정이 되면은 비움 갤러리가 외부 아트페어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에서 4번 출구에서 파리바게트 사이 골목으로 올라오면은 150m 정도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오픈 시간 외에 방문을 원하시면 미리 문자 메시지로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들어서면서 노트북 안 피고 그냥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할 얘기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작품을 걸린 작품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이런 것이 순수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순수함을 찾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그리거나 어린아이를 그리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한 형태로 모양이나 형태로 아니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귀엽게 예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작업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나는 순수한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의가 없이 막연하게 그 추억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지속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좀 약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수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뭐 그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네. 예술도 예술사를 쭉 살펴보면은 예술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바뀌어 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뭐 새롭게 만든다든가 뭐 전혀 다르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업하고 있는 정의를 주제에 대한 정의를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어떤 외부에서 정해진 사전적 의미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거기 정해진 거고 정해졌다라는 거는 이미 지난 사람이 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예술에 있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좀 그런 정의에 대한 자신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주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하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푸른 봄날전 10명의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는 내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양지원 작가님의 3분 스파게티가 있고 백인 백작품전이 있습니다. 지금 뱅크아트페어 8월에 있는 뱅크아트페어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황마다 그때마다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